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산회계 2급 강좌 진행을 할 정창화입니다. 전산회계 2급은 회계를 처음 접하는 수험생을 위한 자격급수입니다. 회계 공부는 많은 인내와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공부를 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꾸준히 노력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회계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회계의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라 하면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정한 원리에 의하여 기록, 계산, 정리하여 얻어진 유용한 회계정보를 기업의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용어가 조금 어려워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경영활동이란 물건을 사고 파는 걸 말합니다. 물건을 사고 팔면 재산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겠죠. 이를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장부에 기록하고 계산, 정리를 합니다. 그 결과물이 유용한 회계 정보가 되는 것이고요. 이를 일정 시점에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 즉 보고를 하는 것을 회계라고 합니다. 그 일정 시점은 결산 후, 결산을 하고 나서 주식회사일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요. 그러지 않을 경우 신문이나 외부에 공시된 곳을 통해서 공시를 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해 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자, 출자자, 채권자, 정부, 고객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관계자들은 회계정보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 경영자는 경영방침과 투자능력을 평가하는 자료로 회계정보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출자자는 특정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 회사의 투자 위험이라든가 투자 수익을 평가해서 투자 자료로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채권자는 대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원리금 지급능력 평가 자료로 필요하고요. 회사 종업원들은 임금 협상, 급여 지급 능력이 가능하는지 이런 것들 자료로 활용합니다. 정부에서는 세금, 과세해야 될 금액과 그 다음에 그 세금 정책을 세우는데 그 자료가 필요하고요. 거래처는 결제대금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데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타 고객은 존속 가능성에 대한 자료로서 필요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의 뜻을 바탕으로 회계의 목적을 보시면 회계의 목적은 기업의 재무상태, 그래서 재무상태라 하면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을 말하고요. 두 번째, 경영성과, 경영성과를 하면 수익, 비용을 말합니다.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과 현금 들어오고 나간 것에 대한 현금 흐름, 그 다음에 회사 자본의 변동사항에 대한 그 변동,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영자의 경영 방침과 경영계획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기업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정부 과세자료 제공에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회계의 종류는 크게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무회계는요,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인 주주, 채권자 등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입니다. 자, 우리가 회계의 뜻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죠.
재무회계를 좀 쉬운 말로 설명드리면, 저 펜드그 좀 써보시면, 물건을 사고 판 것, 즉, 거래가 발생된 것이라고 합니다. 거래가 발생된 것만 기록한, 거래가 발생된 것만 기록한 회계입니다. 따라서 거래가 발생된 것만 적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상당히 객관적이고 정확합니다. 모든 회사는 재무회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즉, 물건을 사고 판 것, 즉, 거래한 것들은 반드시 장부에다 적어야 되고요. 이 정보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기 때문에 외부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 재무회계 파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전산회계 2급에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재무회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회계 원리라고 그러는데, 그 회계 원리에 대해서 전산회계 2급에서는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전산회계 2급과 관계는 없지만 회계 종류에 있는 것이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리회계는요, 기업의 내부 이해 관계자, 즉, 기업 내부에 관계가 되는 그 경영자, 그런 들에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이기에 그러냐면, 그 내용들은 주로 우리 회사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나가겠다라는 그 예산, 관련된 정보, 그 다음에 집행, 책임,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물건만 많이 팔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물건이 잘 팔리면 이걸 좀 계획적으로 팔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비효율적인 면을 좀 없애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기 위해서 계획을 짜서 실행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보통 학생들도 방학을 하게 되면 유용한 방학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 계획표를 짜죠. 회사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규모가 좀 커지고 그러면 반드시 관리회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회계를 하면 회사의 비능률적인 면을 없애고 좀더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보통 관리회계의 학습은 재무회계를 다 끝난 학습자들 데리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 교육이 회계의 기초 단계에서는 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회계를 보는 눈이 생기면 그 다음 단계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외부로 보고할 수 없으므로 내부 이해 관계자한테 주는 정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가 회계는요, 말 그대로 원가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로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과 건물을 짓는 건설업.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과 건물을 짓는 건설업에서는 그 제품을 만드는데, 건물을 짓는데 들어간 원가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가 파악이 돼야지 그 원가를 바탕으로 이익을 붙여서 팔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제조업자와 건설업자는, 즉, 뭔가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은 그 만드는데 들어간 원가가 얼마인지 그것을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회계를 원가 회계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회계는 기업의 외부 이해 관계자인 국가에게, 즉 정부에게 세법에 따라 정하는 납부해야 될 세액, 거기에 맞는 서식,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회계가 되겠습니다. 학습 시에 1번을 한다는 거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부기와 회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기는요, 장부에 기입하다를 줄인 말입니다. 장부에 부자고 기입하다의 기자입니다. 회계의 기초가 부기입니다. 제일 먼저 거래가 발생되면 장부에 기록하는 일을 하게 되죠. 이를 부기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회계는 뭐냐면 그 부기가 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외부 이해 관계자들이 식별하고 알아볼 수 있고, 금액을 쉽게 볼수 있고 측정할 수 있고 전달하는 과정까지입니다. 이런 거 쉽게 알아보고 측정할 수 있게끔 정보를 만들어서 이해 관계자에게 보고하는 과정까지가 회계입니다. 따라서 회계는
부기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기는 회계 정보를 산출하는 기법이 되는 것이고요. 회계 일부분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 밑줄 긋습니다. 밑줄 그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 자, 그럼 부계 종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에다 기록하는 그 방법에 크게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단식 부계하고 복식 부계가 있고요. 이용자 영리성 요무에 따라서 영리 부계하고 비영리 부계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팁에 보시면 단식 부계, 복식 부계를 단식 회계, 복식 회계라고도 합니다. 첫 번째 단식 부계는요, 일정한 원리원칙 없이 상식적으로 현금이나 재화의 증감 변화를 기록하는 부계입니다. 즉, 직원들이 먹을 쌀을 10만원어치 사왔다 그러면 쌀 10만원 이렇게 적는 게 단식 부계입니다. 잘 보니까 여러분들이 쪽지에다 간단하게 적어놓는 방식으로 쓰는 거죠. 본인이 쓰고 싶은 말대로, 마음대로. 가계부도 그렇게 쓰잖아. 노트 주면은 사온 물건을 본인이 알고 있는 말로. 그 단식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는 그 단식이라는 단어 붙은 거는 금액을 한 번만 썼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10만 원 이렇게 한번 썼다는 건데 이게 왜 불완전하게 되냐면 쌀 10만 원 이렇게 쓰게 되면요. 그 쌀이 기부할 쌀인지 자기가 먹을 쌀인지 알 수가 없게 되고요. 두 번째, 금액을 10만 원만 써놓게 되면 이렇게 금액을 한 번만 10만 원 써놓게 되면 그 10만 원이 현금 주고 사온 10만 원인지 외상으로 사온 10만 원인지 카드로 결제한 10만 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 적은 사람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제3자가 봤을 때 상당히 내용 파악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정한 원리원칙이 없어서 그럽니다. 따라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부기가 복식부기입니다. 복식부기는 일정한 원리원칙에 따라서 재산의 증감 변화나 손익의 발생을 조직적으로 기록 계산하는 완전한 부기입니다. 모든 내용을 봤을 때 좋다라는 뜻만 보이죠? 예. 그래서 그만큼 좋은 부기라는 뜻이죠. 좋은 기록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이 복식부기는 1494년에 루카 파치올리가 개발한 방법이로서 자기 검증 기능을 가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쪽을 잠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부 직원이 회식을 하고 회식비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게 단식부기라면 회식비 10만 원 이렇게만 써놓게 돼요. 근데 복식부기라면 회식비가 직원들이 먹은 회식이기 때문에 동유생비라는 계정, 즉 통일된 계정과목을 써요. 그 일정한 원리가 바로 이런 겁니다. 써야 될 이름을 정해놓고 그 이름만 쓰는 거죠. 그리고 금액을 한번 쓰면 똑같은 금액을 다른 쪽에도 한번 씁니다. 복식부기에는 금액을 쓰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나갔다 그러면 현금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10만원 또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금액을 잘못 썼을 때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 10만원 써야 되는데 만원만 썼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10만원 썼기 때문에요. 둘의 금액 차이가 발생해서 잘못됐다는 걸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금액을 복식부계 장부는 금액을 쓰는 자리가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거래를 한 모든 내용에 왼쪽 금액을 다 도하고요. 결산 시에 오른쪽 금액을 다 도합니다. 그럼 두 개가 다 맞다는 것을 확인을 해요. 자, 거래를 기록하는 그 자리를 두 개에서 만든 것은 모든 거래는 원인과 결과라는 그러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거래가 발생되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거든요. 그 원인과 결과는 똑같이 발생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두 번 쓰는 겁니다. 이를 두 번 쓴다고 해서 이를 거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번 쓰므로 한쪽에서 잘못된 금액을 금방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검증 기능이라고 해요. 단식 부기는 한 번만 금액을 쓰기 때문에 만약에 10만 원을 써야 되는데 100,000 세 개 써야 되는데 100,000 하고 0자 하나 빼먹었다 그러면 이게 10만 원인지 만 원인지 검증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완전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학습을 할 때 우리는 이제 당연히 완전한 부기인 복식부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거래가 발생되는 곳은 복식부기를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아직도 단식부기를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들은
복식 부기로 계속 전환이 되고 있는 추세고, 정부도 복식 부기를 택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식 부기는 조만간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복식 부기를 배운다는 거. 그 다음에 이용자의 영리성 유무에 따라 영리 부기하고 비영리로 나눕니다. 그 기록하는 내용물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 거다 그러면 영리 부기라고 그러고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 거다 그러면 비영리 부기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회사의 회계 처리를 학습하는 것이므로 영리 부기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1번 영리 부기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2번 복식 부기 체크합니다. 단식 부기하고 비영리 부기는 이렇게 세트로 비영리 단체에서 주로 단식 부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비영리 단체에서 단식 부기를 하고 있는데 비영리 단체도 이제 복식 부기로 전환해 가는 그 추세예요. 복식부기가 합리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영리 단체들도 복식부기의 그 합리성을 지금 좀 자기네만 알아보고 그래도 큰 문제가 없어서 계속해 가고 있는데 복식부기로 전환돼야지 맞다는 것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여서 복식부기는 시대의 추세다라고 이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1번 체크 다음 보겠습니다. 회계단위 및 회계연도라는 건데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회계단이란 거래를 발생시키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래를 발생시키는 곳. 이걸 좀 더 전문용어로 말하면 기록, 계산을 위한 장소적 범위. 본점, 지점, 본사, 공장. 회사가 물건을 팔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이 장소를 세법에서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장사가 잘 되면 사업장이 하나 있지만, 장사가 안 되면, 처음에 장사를 시작할 때 사업장이 하나 있지만, 장사가 잘 되면 사업장이 여러 곳이 있겠죠? 그리고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공장도 있게 되고요. 그럼 여러 곳이 있으면 이제 본점, 지점, 또 본사, 공장 하게 되는데, 본점은 본점대로, 지점은 지점대로, 공장은 공장대로 거래를 계속 발생시킵니다. 그런 거래를 발생시키는 곳을, 그런 장소를 회계단이라고 그래요. 회계가 성립하려면 일단 회사가 있어야 되고요. 회사가 있다는 거는 그 장소적 그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회계 단위라고 한다. 회계가 있어야 되는 그런 단위라고 한다는 거고요. 회계는 회사가 있다는 그 장소가 있다는 그 전자에 시작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그 장소가 있으면 거기서 물건을 사고 파는데 그 물건을 사고 판다면 그것을 기록해야 되겠죠. 그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록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이러한 기간의 명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기록을 해야 되는 그 시간적 범위, 그 기간을 회계연도, 회계기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상법에서요, 그 회계연도, 회계기간, 즉 거래를 기록해야 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는 세금 때문에 그럽니다. 정부는 늦어도 1년에 한 번은 세금을 받아야 되죠. 나라를 운영해야 되니까. 그래서 세금을 받으려면 회사가 그 거래한 것을 완료를 시키고 그걸 가지고 세금을 내게 해야 되거든요. 학교를 잘 보면 학생들 성적을 언젠가는 학부모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정해놓죠.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 거기에 따라서 그 보고를 하죠. 성적을 발표합니다. 회사도 그런 마찬가지겠습니다. 회사가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거는 계속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 거래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야지 이해관계자가 그걸 보고 이 회사가 잘하고 있는지, 만약 잘못하고 있다면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거래를 기록해야 되는 그 시간적 범위를 회계기간, 회계연도라고 합니다. 회계기간과 회계연도는 같은 말입니다. 이 1년이라는 그 때문에 단과 같은 용어가 생겼습니다. 이 용어를 처음 공부하실 때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겠어요. 첫 번째, 거래를 기록하는 처음, 즉 회계연도의 첫날을 기초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을 기말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회계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0일로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험 볼 때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월 1일이 기초가 되고요. 12월 31일이 기말이 됩니다. 회계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1년만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밑에 보시면 반드시 꼭 1월 1일부터 12월 30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월 1일부터 다음 년도 2월 28일 이렇게 해도 돼요. 그것도 1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좀 불편하죠. 해가 넘어가니까. 자, 그래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기초라고 그러면 1월 1일이고 기말이라고 하면 12월 31일이다. 이렇게 날짜를 좀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를 단기라고 그러고 작년을 정기라고 그래요. 회사는 계속 사업을 해가지만 일정 기간별로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 보고를 하기 위해서 그 기간에 대한 명시가 필요한 거죠. 올해를 단기, 작년을 정기, 다음 연도로 뭐라고 그러냐면 차기라고 합니다. 참고로 후기라는 단어 쓰지 않아요. 후기는 이제 사업을 접겠다, 뭐 끝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회계에서 차기 이런 단어 씁니다. 자, 그리고요. 작년에 사업한 내용은 사업을 한 것들은 올해 계속 이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사업을 한 것 중에서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은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 배웁니다. 계속 학습을 하시면 이제 배우게 돼요. 자산, 부채, 자본 남아있는 거는 다음 연도로 넘겨요. 그리고 올해 사업을 해서 자산, 부채, 자본 남아있다면 다음 연도 넘깁니다. 그래서 전년도에서요. 정기에서 올해로 자산, 부채, 자본이 넘어오면 정기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의 맨 위에 보시면 그 장부를 보시면 자산, 부채, 자본의 장부를 보시면 항상 모든 그 장부의 맨 위가 정기유라는 단어가 붙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금 출납장 맨 위에 정기유가 붙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부 맨 마지막에 또 뭐가 붙어있냐면 차기유라고 되어있는데요. 차기유월은 올해 사업을 하고 결산하고 남아있는 자산, 부채, 자본 다음 연도로 넘길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회계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자, 그러한 것 때문에요. 회계연도, 회계기간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 그러한 것 때문에 단어 같은 단어가 나왔다는 거고 회계연도, 회계기간은 같은 말이다. 이런 것들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6번 반드시 꼭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거 복식부기, 영리부기, 그 다음에 재무회계, 그 다음에 회계의 뜻. 이 내용을 이번 시간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